원장님, 1년 3개월 전에 목주름 필러 하셨던 분, 예, 1차, 2차까지 하셨던 분이 다시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. 아, 이제 할 때 되셨죠. 그죠. 사실 조금 더 일찍 해서도 괜찮잖아요. 그쵸. 1년 다 채워서 또 1차, 2차 하는 것보다 몇 개월 지나서 네. 또 살짝 조금 하고 이런 게 훨씬 낫잖아요. 그런 게 조금 오래 가긴 하죠. 더 오래 가고 덜 아프고 비용도 더 적게 들 수가 그쵸.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어느 정도를 원하느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긴 해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목주름 필러 하신 지 1년 정도 지나셨죠? 네. 그동안 뭐 불편한 점은 없으셨었어요? 네, 하고 나서 불편한 네. 점은 아예 없었습니다. 필러한 게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조금 이동한다거나 밀리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고요? 네,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. 없었고요. 네. 지금 많이 돌아오기는 했네요. 그러니까 한번 하게 되면은 1년이 지나더라도 이제 다 돌아오지는 않겠거든요. 근데 어떻게 느끼세요? 제가 느꼈을 네. 때는 예. 한 40% 정도 예. 돌아온 것 같고 옛날에 워낙 이게 심했다 보니까 네.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네. 완벽히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한 40% 정도 돌아온 네. 것 같다고. 1년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하시고 나서 얼마 정도 후부터 목주름이 다시 돌아온다고 느끼셨어요?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부터 조금씩 돌아온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번 네. 다시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다 돌아온 다음에 새로 하기보다 그때 소량 살짝 하는 것도 괜찮을 뻔했네요. 네,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더 지속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마취하고 오늘 다시 시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흡수가 잘 되게 랩으로 밀폐를 하고 있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아프셨죠?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. 정말. 네. 방송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. 네, 정말로. 중간중간 하다가 잠깐씩 딴 생각할 정도로 진짜 안 아파가지고 네. 저도 놀랐어요. 다행이네요. 이전에 해보셔서 덜 무서우셨죠? 네. 이번에는. 일단 네. 한번 해봤으니까 네.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아니까 덜 네. 무서운 것도 있었고 네. 마취한 거 플러스 이제 또 잘 놔주신 거 해가지고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. 정말 하나도. 이런 거 되게 저 무서워하거든요. 네. 근데 안 아팠어요. 오늘 이제 항생제 챙겨 드릴 거고요. 항생제는 3일치 예방적으로 드시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멍이 좀 들었는데 멍은 한 전반적으로는 일주일이면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하게 될 거고요. 어느 정도 다 없어지는 건 한 2주 정도 그리고 몇 군데 이건 한 3주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. 네. 예, 그래서 멍크림 챙겨 드릴게요. 멍크림 이거 잘 바르시고요. 오늘 저녁 때부터 하루에 여러 번 생각나실 때마다 발라주시면 좀 빨리 빠질 거예요. 네. 그리고 세안은 오늘 저녁 때부터 하셔도 되는데 사실 내일 하시면 더 좋기는 해요. 네. 그리고 폴라 가리는 거 잘 입고 다니시고요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네. 아, 잘 돼서 뿌듯합니다. 시술 과정이 좀 어떠셨어요? 확실히 1차 때보다는 2차 때가 좀 더 수월했고요. 모양도 더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아까 6개월 후부터 목주름이 조금씩 이제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. 이제 뭐 조금 완벽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쯤 다시 한번 하셔도 되시고요. 아니면은 좀 기다리셨다가 많이 빠진 후에 하셔도 되시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그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 같긴 한데요. 뭐 이게 조금 빠졌다고 느낄 때 다시 한번 시술하는 게 사실은 조금 오래 가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죠.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3-4주 있다가 멍 빠진 다음에 네. 사진 한 번을 부탁을 드렸거든요. 네. 그것까지 같이 봐서 네. 비교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
안녕하세요. 저번에 목주름 필러 하시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셨죠? 멍은 좀 얼마나 가든가요? 멍이 이번에는 생각보다 네. 빨리 없어져가지고 네. 일주일 안에 다 없어진 것 같아요. 아. 저번에는 그래도 한 2주 정도 갔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일주 내로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엔 아마 큰 멍든 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멍이 아마 적게 간 이유는 그 전에 있던 필러가 아직 다 녹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그 자리에 필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멍이 좀 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작년에는 두 번 연속으로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1회 하셨었어요. 어떠세요?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이대로도 만족하세요?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러가 아직 다 녹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. 저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아, 저번에 한 번 했을 때보다 1년 뒤에 지금 필러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번 했을 때 아무래도 좀 효과가 더 좋았단 말이죠. 네. 조금 지금 2차 시술을, 재시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세요? 일단 지금만 봤을 때도 네. 처음보다는 훨씬 희미해져서 만족스러운데 네. 만약에 또 했을 때 더 희미해진다면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네. 효과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. 여기서 한 번 더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진짜 개인 취향일 것 같고요. 이왕 한 거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20년 동안 목주름과 같이 함께 사셨잖아요. 어떠셨어요? 일단 목주름이 원래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네.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목주름이 심하네 라고 생각하니 그때부터는 목주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스트레스로 한번 다리 잡고 네. 그때부터는 목주름에 좋다는 아이크림 같은 것도 바르고 막 스트레칭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필러가 있다는 걸 되게 늦게 알았어요. 그래서 그때 알게 되고 한번 시술하고 나니까 효과가 이제 즉각적으로 원하는 만큼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또 오게 되었습니다. 혹시 그러면 남의 목주름도 좀 눈에 띄나요? 한번 제가 스트레스고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볼 때 안 네. 보이던 목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. 저 사람도 목주름 있네?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상대방이 목주름이 있을 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해결 가능한데 네.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눈에 띄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. 한번 필러를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 적은 있어요. 실제로 권유한 적도 있고요. 한 말씀 해주시죠. 1년 전에 두 번 시술하시고 지금 그 후에 1년 반 정도가 지나셔서 목주름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됐어요. 그래서 다시 시술 받으러 오셨고요.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필러가 아직 조금 덜 흡수된 면도 좀 있고 거기에 필러 근처에 콜라겐이 자라나오게 돼요. 그래서 아예 처음에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베이스라인이 나은 상태였었고요. 필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1차를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도 처음에 아예 안 했을 때 1차를 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좋아지고 그리고 멍도 좀 덜 들고 그랬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목주름 펴고 예뻐지세요. 예뻐지세요.